김현중 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현중 씨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온 1,500여 명의 팬들이 함께했는데요. 입대 후에도 일련의 사건들로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김현중 씨의 전역 소감에 관심이 집중됐죠.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김현중 씨의 전역식 현장, 순발력에서 전해드릴게요. 김현중이 지난 11일 21개월간의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전역 현장에는 1,500여 명의 한국, 중국, 일본 팬들이 자리해 김현중의 복귀를 환영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추운 한파 속에서도 많은 기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군복 차림의 김현중은 늠름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팬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굳건한 심정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또 군대에 들어와서 느꼈던 점들 또 헤쳐나가는 법들 많이 생각하고 결심했으니까 우리가 팬 여러분들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김현중은 힘겨웠던 지난 논란을 되새기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가 부모님을 이제 만나 뵈야 돼. 정식으로 이제 저녁 인사드리고 싶고요. 팬 여러분들을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팬들과의 빠른 만남을 예고한 김현중은 전역 직후 4월 팬미팅 소식을 알렸죠. 군입대를 앞두고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으로 홍역을 치렀던 김현중.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그의 활동과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